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두 분이 그 남우 선생님이랑 김영수 선생님이 되게 친하신데, 저는 그런 분볼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두분 첫인상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 저는 김영호 씨 처음 봤을 때 그냥 깍쟁이 선배 같이 느껴졌어요. 나는 식구 같이 느껴져서 그냥 볼 때 그렇게 이물없지가 않았다는 거. 무슨 한낱 깍쟁이 같은 거. 말라서 그랬지 뭐 깍쟁이 같은 거 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 서운하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친하면서요. 그거는 내 하나 고백한다. 서로 귀찮게 보는 친구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 너무 조심하고 배려하고 그때부터 여태까지 늘 그거 하나는 지키면서 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치대는 친구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친구일 수가 없어. 네. 우정 유지의 시크릿까지 알려주신. 네. 근데 사실 김영욱 선생님 어머니께서 되게 남희 선생님을 닮으셨다고. 이제 그거는 네.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잡숫고 얘도 이제 나이 먹어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아, 우리 어머니하고 비슷해지네. 막 틀을 그랬지. 근데 어머니가 좀 이렇게 기름하시고 좀 젊었을 때는 좀 많으셨었는데 너무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니까 나중에는 안 닮은 것 같은데 좀 닮아비네 형이에요. 그래서 그랬지. 아니 내가 식구 같다고 했잖아. 옳게 삼으려고 했다는 말은 하지 마라. 그 식구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참 예쁘게 나이 먹죠? 네. 그 어떻게 보면 첫인상은 그러셨는데 그 인상이 사실 좀 바뀌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아니요. 여전해요. 여전히. 여전히 말잘하고 깍쟁이고 겸호밝고 그리고 정말 친언니같이 불어요. 선생님 사전에 깍쟁이란 말은 좋은 뜻이었군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네. 다행히 몰라. 깍쟁이라는 말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지? 깍쟁이 짓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러는데, 아니, 이제 본인이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도 조금 날카로운 인상을 내가 많이 주었나 봐요. 젊었을 때부터 그런 소리는 조금 들었는데, 글쎄 뭐, 그렇다면 그렇죠, 어떻게. 근데 나는 사실은 뭐 속은 그냥 덮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라 좀 다른데 그 표현이 그러네요. 남편한테는 반나 깍쟁이고 그런 소리 들어요. 이제 김현수님 들어오시고요. 감사합니다. 큰박 부탁드립니다. 지금 믿기로 살다 죽었으면 싶다. 재밌게.